아, 드디어 속초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아직 날이 좀 어둡지는 않은데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제 제 자주 가는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속초 시내는 정말 여기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저희 숙박을 할 이 소호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호 259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 소호 259는 바로 저 앞에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좌측 건물에서 묵게 됩니다. 오늘? 아, 저희는 좌측 건물에서 묵게 됩니까? 네, 여기는 네. 들어보니까는 공사 중이고. 네. 네 그래서 오, 지금. 네, 공사 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한참 공사 중이네요. 자, 그러면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오, 지금 바람이, 이야. 역시 바닷가라 그런지. 오, 이 속초 바람 너무 상쾌하고요. 역시 인테리어가 좀 돋보이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이쁩니다. 지금 자전거까지 이렇게 벽에 설치를 한 걸로 봐서 우리 주인장의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들어오면 오, 아주 아늑한 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오, 복도가 아주 깔끔하고요. 방을 보면 네, 이렇게 1인실인데 아주 방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아, 이곳은 소호 카페인데요. 너무 아담하고 실내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음악도 좋고요. 오, 여기 네, 그물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장의 남다른 감각이 느껴지네요. 문화 복합 공간이고요. 많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오, 감자. 네, 좀 이따가 맛을 볼 예정이고요. 우유하고 시리얼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토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악도 좋고요. 벌써 회원 한 분께서 토스트를 드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소호 카페 보시면은 네, 소호 카페를 들어가서 한번 사장님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저를 아시고? 아, 구독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마침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상 진짜 잘 보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마침 또 나와 계시는데 우리 네. 여기 소 카페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제가 운영하는 호스텔 체크인 받는 공간 겸 카페 네.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이 떠있는 휴식처는 오. 이제 그물로 해먹처럼 만들어놨어요. 차를 드셔도 되고 뭐 책을 보셔도 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희만의 시그니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누워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 누울 수도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시면 소호 카페에 스튜디오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 붙어 있는 포스터는 지하 스튜디오 공간에서 공연을 해주신 저희 뮤지션분들이세요. 아티스트분들. 네. 싱어송라이터, 네. 뭐 검은고 연주, 네. 기타 연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저희의 6년간의 스토리가 묻어 있는 그런 추억들이에요. 6년? 네. 오, 그러면은 요분들이 2021년? 예. 20년 1월 18일 버스킹 예. 공연. 영문식으로 표시가 되고. 네. 네. 어. 할로윈 파티부터 야. 이제 물놀이 네. 프로젝트 오. 등등 아주 다양하게 오, 있어요. 네. 1호점 공간이고요. 네. 바다 지하 공간 어. 또 옆에 마당 어. 다양한 스토리들을 구경을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지하로? 네. 지하로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어, 여기 핑크색 그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부터 네, 네. 연결이 돼요. 아, 네. 그래가지고 계단부터 지하 쭉 연결이 되는데 네. 설치미술 차재영 작가님이 직접 오.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네, 어쩐지 저 어제도 계단 올라갈 때 보니까 네. 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심심할 수 있는 공간에 공간감을 네. 줘서 네. 편한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 보시면 떠있는 구름을 형상을 한 그런 설치미술 작품이고 오. 이 작품의 설명은 여기 금속 판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실제로 지금 설치미술가께서 네. 네.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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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얼마 전에 동명동으로 어서오소라는 전시를 네. 해서 작업을 했던 건데 네. 지금까지 저희 공간에서 진행해왔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포스터를 화면에 보기 쉽게 모아두었어요. 이야, 엄청난 지금, 것들을. 네. 아무래도 언젠가는 네. 예, 제가 좀 짧지만은 이렇게 지역에 생동감 있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속초를 방문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진짜 정리가 최고입니다. 네. 네, 이제 안에 다 구경하셨으니까 밖에 네. 골목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저희가 이름을 붙인 소호 스트리트인데요. 오, 네, 네, 네. 뉴욕의 좀 번화한 거리를 빗대어서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좀 생기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네. 옆에 보시면은 이제 벽화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벽화 그릴 때 사진들도 붙여놨고 이렇게 포토존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게 네. 만들었어요. 실제로 버스 터미널이랑 정말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요. 아, 여기 이렇게? 네, 2015년에 만들었던 1관 그리고 네. 2018년 2관 2019년에 고구마 살롱이라는 여행 컨시어지 센터를 만들었어요. 오. 바로 한 10초만 올라가시면 보실 수 있고 네. 가는 길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중앙시장을 또 네.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고구마 쌀집으로 운영되던 상회 공간이었어요. 오. 저희가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네. 지금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여행 안내소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도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벽화를 그렸어요. 네. 같이 지역 청년들이랑 작업을 네. 오. 무료로 도움을 주셨어요. 네. 자원봉사로. 야, 이 지역 청년들하고 함께 공동 작업을 했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네요. 네. 고구마와 쌀을 팔았던 그런 상회 공간이에요. 아~ 그때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정신? 여기에 묻어있어요. 속초의 색다른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곳이고 여행과 여행자와 로컬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아, 정말 저도 이 고구마 쌀집은 너무 정감 어린 느낌이 듭니다. 네. 실제로 고구마와 쌀을 팔았던. 네, 맞아요. 네, 아, 정말 계속해서 잘 보존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좀 이거 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 시즌이 되면 세션을 붙잡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2년이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살짝 지났지만 6천대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무장식이니까요. 네. 공간이나 뭐 되게 붙이시면 돼요. 집에다 붙여놓고 후에 붙여놓고. 진짜 잘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안은 좀 잘 풀렸습니다. 그니까.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2021년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